후다카니까야 숫다니 빠타 중 방기사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알라비국에 있는 아깔라바 탄묘에 머무셨는데 방기사 존자의 스승인 니그로다 까빠라는 장로가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던 방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스승께서는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을까? 혹시라도 아직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건 아닐까? 방기사 존자는 저녁때가 되자 명상에서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향했다. 그는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낮 동안 명상을 하면서 저의 스승이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방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합장하고 개송을 읊었다. 현세에서의 모든 의혹을 끊으셨고 위없는 지혜를 갖추신 세존께 여쭙니다. 한 수행자가 이곳 아깔라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명망 높은 이로 정멸에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그 존귀한 이에게 니그로다 까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견고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여, 그는 당신께 귀의하고 해탈을 구해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싹기하여 널리 보는 님이여,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난 당신의 제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귀는 이미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이시며 위없는 님이시니 부디 저의 의혹을 끊어주십시오.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이시여, 수행자 니그로다 까빠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천신들 가운데 천 개의 눈을 가진 제석천처럼 널리 보는 님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속박은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무지를 날개로 삼고 의심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애를 만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열애께서는 으뜸가는 지혜의 눈을 지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방기사 존자가 계속해서 세존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이 사람이 번뇌의 티끌을 모두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암흑에 뒤덮일 것입니다. 빛을 지닌 님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님들은 빛을 비추는 님들이십니다. 영웅이시여, 저는 세존이야말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위해 까빠 장로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백조가 목을 빼고 천천히 울음을 울듯 잘 다듬어진 원만한 음성으로 어서 설해 주십시오. 저와 대중들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남김없이 버리신 청정한 님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오니 어리석은 자들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열애는
헤아린 것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올바른 지혜를 지닌 세존이시여, 최후의 합장을 드리오니 저를 더 이상 방황케 하지 마십시오. 한여름 더위에 지친 이가 간절하게 물을 구하듯이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갈구합니다. 저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까빠장로가 지녔던 청정한 행으로 그가 이루려 했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불을 끈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 씨앗은 남겨둔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저와 대중들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방기싸여, 그대의 스승 니그로다 까빠 존자는 이 세상에서 정신과 육신에 대한 가래를 모두 끊어버렸느니라. 오랜 세월 잠재하던 악마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니 그는 태어남과 죽음의 길을 완전히 건넜느니라. 방기사 존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가장 빼어난 선인이시여, 당신의 말씀에 저는 기쁩니다. 저의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님의 제자인 니그로다 까빠 존자는 세존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악마가 던진 환영을 빚어내는 단단한 그물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빠 존자는 집착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악마가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